예, 이걸 대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우리나라에 신혼여행객으로 들어왔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6호로 들어왔다가 전과자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자막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별명은요, 또랑물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검거를 했는데 경찰, 이 보이스피싱 총책의 어떤 이런 수법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의 수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죠. 검찰과 국세청을 이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한 겁니다. 결국 20억을 갈취했는데 작년 5월에 인출책이 잡혔습니다. 그 인출책을 통해서 이 유 씨에 대한 정보를 국내 경찰청에서 캐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명은 또랑물이고요. 이 사람이 중국 칭다오를 그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또 독특한 인상착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 정보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곧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신혼여행으로 들어온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를 취해놓고 뒤를 쫓은 나머지 검거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 나오고요. 뒤에 보시면은 줄무늬 티셔츠 입은 남자, 그 다음에 배가 부른 약간 임산부 같은 여자가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또랑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신혼여행으로 같이 들어온 부인인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전에 더 나왔듯이 영등포의 한 카페에서 현행범 체포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 캐리어를 들 관광객이 나오고요. 지금 나옵니다. 약간 머리, 민머리가 보이죠? 이 줄무늬 티셔츠. 이 사람이 유 씨고 뒤에 있는 사람이 부인입니다. 이 장면은 서울에서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인데요. 글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6호로 들어왔다가 신혼여행으로 들어왔다가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사실 이번 이런 범죄에 대한 구속 굉장히 노고가 많은 굉장히 고생한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 총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1년 동안 뒤를 쫓아서 검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저희가 경찰에게 요구하고 싶은 점 하나는 더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잡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중국으로 가서 총책을 검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약간의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별명도 굉장히 재밌는데 또랑물. 네, 또랑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한국을 들어올 생각을 했죠? 아무리 신혼여행이지만. 네, 신혼여행이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을 텐데 정말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또랑물이 왜 한국에 왔을까? 적어도 나는 안 잡힐 거다 이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본인이 적어도 6개월 동안 20억을 했을 정도면 한국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리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한국의 수사망이 그렇게 촘촘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까지 손을 뻗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다. 그렇죠. 심지어 나를 조직책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오랫동안 이제 본인이 해왔던 그 일을 제 상부에서 하다 보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성공할 수 있고 잡히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망은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범죄 과정이 그러했든 나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관광업계는 굉장히 좀 흐뭇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총체까지 한국 관광을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좀 흐뭇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번에 환치기 수법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발췌했다면서 20억 원. 예, 네. 환치기가 아주 많이 뭐 최근에 미국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중국은 환치기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우리가 1억 정도를 중국에 송금한다 하면 외국환 관리법 이런 거 금융기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중국 환치기 업자한테 1억을 줍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 있는 업자가 뭐 중국 본토에 있는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뭐 무슨 펀드를 운영한다는 사람한테 입금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1억 원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바꿔서 중국에서 주는데 이때 환율에 대한 프리미엄을 한 10%에서 20%를 먹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환 관리법도 적용되지 않고 각자의 사례니까 외국환에 대한 움직임도 당국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고 이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게 최고 환치기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인데 거의 대부분 보이스피싱 업체는 이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유 씨는 지금 조직원의 제보로 붙잡혔다고 하는데 붙잡히는 순간까지도 나는 신혼여행을 하기 위해서 입국한 관광객일 뿐이다 라고 계속 항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거의 조폭에 준하는 범죄 단체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유 씨에 대한 처벌
처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원래는 이제 사기잖아요. 사기. 예. 근데 사기 일반 사기 중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어떤 형량 자체가 높아요. 법원에서 실제로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예. 한 번에 20억 사기하는 게 낫지.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200명한테 하는 거 이거 더 안 좋게 보거든요. 피해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아마 대구지검에서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죄 이거를 이제 적용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게 적용이 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고 뭐 사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럼 사기보다는 기본 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중형을 면할 수는 없죠. 근데 네. 총책이 아마 제 기억에 총책이 잡힌 게 거의 드물 거예요. 네. 저는 총책도 거기에 중국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사건 브리핑 할 때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총책이 잡혔다. 네.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제가 없어요. 네. 그걸 보면 이번에 총책 같은 혁혁한 성과를 경찰에 냈죠. 좀 박수를 받아도 마땅한 일인 것 같아요.